아이어 진영이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 3코어입니다. 그리고 난양 챔피언십! 자, 패자조 결승의 마지막 경기 1대1의 상황에서 파이어와 디지털 케이오스 누가 떨어지고 누가 그랜드 파이널로 진출할 것인가. 첫 경기에 파이어 도타가 가져갔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 디지털 케이오스가 제대로 약간은 파이어 도타에 빈약했던 뱀픽을 찌르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경기에서는 어떻게 결말이 날지, 현재 뱀픽 보시면 레슈락, 현상군사령꾼, 자이로콥터, 나가세이렌, 베이디렌 가운데 어드벤자가 가져왔고요. 어린폭군과 루빅을 가져온 파이어 도타, 그리고 진수사까지 가져온 디지털 케이오스가 다시 한번 기술단과 혈기를 뱀. 파이어도타는 리나와 불꽃령을 밴을 하고요. 5초 남았습니다. 디지털 케이오스가 항마사를 가져옵니다. 자, 이러면은 어둠연자의 그런 한타에 항마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어둠연자 진수사라는 이미 강력한 콤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항마사까지 조합을 한다면은 파이어도타 한번 그 위치 선정 잘못하면은 그대로 무너질 수 있거든요. 자, 파이어도타 뱀픽을 이번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우 선수가 이전 경기에서 약간은 팀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키로를 뽑으면서 약간 되게 전략적인 픽이었던 건 맞지만 먹히지 않으면서 뒤가 없어져 버린 건 사실이거든요. 오프레이너가 이번 패치에서 오프레이너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6레벨 찍거나 6레벨 찍기도 전에 거의 서포트급으로 로밍 가능해야 되고 싸움이 가능해야 된다. 지진수사가 괜히 오프로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키로라는 레벨도 많이 필요하고 레벨을 먹는다고 뭔가 뚜렷하게 한타에서의 영향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영웅 가져오면서 자키로 픽이 되게 애매해졌습니다. 그 고통형 뽑으면서 항마사를 이제 초중반에 초음파 비명 순수 데미지로 잡아주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인전도 좀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고통형을 좀 일찍 드러내는 걸로 봐서는 미드가 아니라 세이프 레인을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레디언트 진영이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에 비해 디지털 케이오스는 조금은 레인이 잘 레인이 좀 예측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파이어도타도 자신의 레인을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고통의 여왕 대 폭풍령 미드. 오프레이너들은 이제 어둠연자와 얼음폭군이 되었고요. 로밍 지진술사,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선수의 루빅, 그리고 제오 선수의 가면무사, 5초 남았습니다. TC 선수의 항마사가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케이오스, 그렇다면 마지막 픽, 마지막 서포 픽은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지금 겨울비룡 남아있고요. 양팀 다 근데 겨울비룡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겨울비룡 둘째 치고 이제 저주술사도 그렇게 안 좋아하고 대질 정도도 나쁘지 않고요. 파이어도타는 루비가 가져왔기 때문에 상대방을 교란시킬 수 있는 침묵술사도 괜찮고 조금은 이제 공격적에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갱킹형 침묵 서포트로는 이제 디스럽터가 있겠고요. 디스 케이오스 어떤 영웅을 배제할 것인가. 파이어도타의 다섯 번째 밴은 아마 아오이 선수의 하늘 부는 마법사라든지 비사지라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뭐가 됐든 이건 아무래도 비사지가 가장 일단 밴으로는 하늘 부는 마법사가 가장 나아 보이고요. 디지털 케이오스는 얼음 폭군과 함께 할 수 있는 언다잉을 잘 빼줬습니다. 자, 파이어도타의 다섯 번째 밴. 10초 남았습니다. 무난하게 대지를 밴하네요. 다이아 진영이 영웅을 선택. 그럼 아오이 선수가 자신이 잘 쓰는 영웅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저주술사 같이 무난한 영웅으로 만족할 것인가.
파일도타는 얼음 폭군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웅. 아, 겨울 비룡을 드디어 뽑네요.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어, 그 파일도타 밤의 추격자. 자, 이러면 경기가 좀 재밌어지죠. 브라이언 선수의 루빅, 그리고 747 선수의 미드 고통 영웅, 무 선수의 오프레인 얼음 폭군, 제어 선수의 세이프레인 가면 무사, 그 파일도타의 마지막 서폿은 밤의 추격자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케오스는 야월 선수의 폭풍령, 벌바 선수의 오프레인 어둠현자, TC 선수의 항마사. 자, 서포트들은 아직 영웅들을 고르지 않았고요. 아오이 선수의 겨울비렁, 화이트피어드 선수가 밤의 추격자 골라주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비류 선수의 지진술사 되겠습니다. 자, 로밍 지진술사로 적들을 얼마나 흔들어 줄 수 있느냐. 하지만 파이어도트도 4분 때부터는 항마사, 폭풍력, 어둠현자 전부 다 노릴 수 있는 밤의 추격자가 있고요. 5초 남았습니다. 파이어도타 루빅이 있기 때문에 어둠현자도 그렇게까지 안전한 건 아니고요. 자, 경기 잠시 일시정지 된 상태로. 자, 난양 챔피언십, 아쿠아TV의 3코어와 함께하고 계시는 난양 챔피언십, KTV의 주최, 그리고 vpgames.com 플래닛V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예선도 이제 이 경기 이후에 그랜드 파이널밖에 남지 않고요. 자, DC 디지털 케오스 대 파이어 도타 패자조 결승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죠. 3전 2선승제로 시작해서 이제 한 경기 남았습니다. 경기 그리고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비 선수 바로 포탈 타고 가서 저게 혹시라도 포탈 타고 와서 이런 와드를 박는 행위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태업장애가 아니면은 그냥 걸어오는 게 약간은 그 어둠현자. 예, 그리고 1차 포탑들의 시야가 넓어졌다는 게 바로 이런 건가요? 여기서 그러니까 1차 포탑들의 시야가 정말 넓어졌습니다. 이게 그냥 맵이 변했는데 시야가 그대로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여기 보이나요? 왜 되게 왜 이렇게 넓어 보이죠? 레디언트 쪽도 여기 앞에까지 1차 포탑 여기서부터 요 언덕까지 보입니다. 이 풀숲까지 보이는 걸로 그냥 바꾼 건가요? 여기는 좀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이제 이쯤에서 멈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밤시야만 그런가? 되게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시야라는 게. 자, 이거 와드 박는 거를 확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박았거든요, 화이트비어드 선수가. 하지만 이거 숨어서 박았기 때문에 여기 보이지 않았으면은 여기 와드 박는 거 모를 거고요. 위쪽 룬 향해 가는 파이어, 그리고 아래쪽 룬 향해 가는 DC. 어둠현자를 그냥 루빅과 감염사로 상대하고 위쪽에 터스카, 그 얼음 폭군과 밤의 추격자 레인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얼음 폭군 아래쪽 레인으로 가나요? 10초 남긴 시점에서 이거 눈싸움 가겠다는 건가요? 안 되죠? 이거 4명이나 있는데. 전투가 시작됩니다. 자, 위쪽은 항마사 겨울비룡의 레인전. 비리 선수는 길을 막아주러 가고요. 밤의 추격자 또한 길을 막아주고 얼음 폭군도 미드 길을 대신 막아줍니다. 겨울비룡이 길을 막아주고 있었는데 지금 서로 간에 크립 진척도가 조금 더 빠른 것은 디지털 케오스지만 끝까지 막아주면서 똑같은 지점에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대신에 한 가지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원글 크립이 먼저 녹았죠. 야화 선수 그리고 크립 가져갑니다. 그리고 바로 디와딩 하면서 루빅의 상대방의 시야를 차단합니다. 제오 선수. 자, 일단은 벌바 선수의 견제 분노의 칼날로 대답합니다. 항마사 일단 막타 하나 가져왔고요.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가난자의 방패를 끼고 있다고 해도 아픈 건 아픈 거고요. 겨울비룡은 뒤에서 풀링 이어주고 있는데 이거 견제하기보다는
항마사 때려주는 게 더 재밌는 파이어의 두 오프레이너들. 진수사는 미드 대기하고 있고요. 야왈 선수 체력이 상당히 깎여 있는 상황에서 치유문약 먼저 사용하고 고통형은 목담과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 자, 크립트 뒤로 끌어오고 이러면은 이 크립트도 앞으로 가면서 항마사가 조금은 막타맞기 힘든 지역까지 가죠. 비류 선수는 길막을 하려고 하나요? 또 고통형에게 데미지를 주는 게 아픈 거지. 지금 뭐 길막한다고 잡히는 영웅은 아니고요. 옆에서 아우 선수가 견제를 넣어줍니다. 바이오 체력자 조금 뒤로 빠져있다가 목덤거로 체력을 회복하고 있고요. 루빅은 여기서 2레벨을 찍습니다. 2레벨 찍고 2분 룬까지 확보를 하러 가고 위쪽 룬은 지진술사가 볼 수 있고요. 자, 아래쪽 풍요, 위쪽 더블 데미지. 지진술사 먹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풍영이 그렇다고 지금 풍영이 지금 물병이 나온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치유물약 하나 더 받았죠. 자, 루빅이 대놓고 걸어왔습니다. 아래쪽에서 그냥 제우 선수 혼자 파밍하게 놔두고 제우 선수도 지금 목상과 많이 챙겨오면서 어둠의 저의 매치업 잘 챙기고 있거든요. 루빅 옆에서 알짱알짱 대고 있습니다. 와드 박아주고 상대방의 이런 와딩을 견제하고 있는데 지진사가 아까 위쪽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 봤기 때문에 이쯤에 와드가 박혀있을 것 같기도 하다 했지만 아직 안 박혔죠. 오히려 5분 때에 가서 아니 이쪽 언덕 위에 박혀있네요. 여기 있는 와드를 견제하려면은 그냥 여기다 박아줘도 충분히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 와드도 보고 여기 와드도 보고 여기 와드도 보는 이 지역, 이 와드 지역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약간 성급했습니다. 브라이언 선수. 제어 선수는 잘 크고 있네요. 분노칼날 2레벨 찍어줬고요. 그 정글 돌고 있는 벌바 선수 4레벨 치유물약까지 사용을 하고요. 감염무사는 그냥 목단거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살짝 데미지 불은 생기면 불은 데미지 터지면서 막타 하나 먹지 못했고 그래도 막타 1 지키고 있습니다. 티시 선수 타일러 쿡 선수는 일단 4레벨. 자, 여기서 서로 간에 견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루빅은 위로 갔죠. 747 선수 막타 살짝 부족합니다. 물병 나왔고 폭풍도 물병 나왔고요. 루빅이 이제 4분 룬 이제 위 룬을 봐줄 생각이고 아래쪽은 그냥 폭풍형한테 내주죠. 스턴 들어가나요? 투명화 룬 가져가는 고통여왕. 루빅의 움직임 확인되고요. 이러면은 폭풍이 그냥 아래 룬 먹으러 가죠. 고통여왕도 5레벨. 자, 이쪽 구석에 서있는 거 보입니다. 자, 일단 밤이 됐기 때문에 지금 3레벨인 밤의 추격자 아예 이 밤의 사냥꾼이 아니라 끔찍한 위협을 찍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압박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5초 침묵, 5초 침묵으로 항마사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라이언 선수까지 왔죠. 이거 들어올리는 순간 갈 수 있고 오히려 이거 뒤로 가면은 글쎄요 와드가 있거든요. 지진수사를 잡겠다는 것 같은데 스택해주는 지진수사 잡으러 가는 거죠. 여기 스택 되어있는 것도 확인했고 자 스택하는 타이밍에 지진수사 잡으러 왔어요. 지진수사 만화가 없기 때문에 살짝 위험한데 죽긴 계속하지만 길 막히고요. 이거는 그냥 죽죠. 로 올려주고 선취자 가져가는 고통의 여왕 신발 이제 나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제우 선수 그 많던 목단과 누가 다 먹었을까? 이게 바로 어둠 현자와 함께하는 즐거운 레인전이죠. 그 와중에 어둠 현자 일단 막타 32까지 먹고요. 수입 1위 찍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택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를 고통형이 6레벨 와서 궁극기로 처리하는 것도 생각해볼 법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서 이거 항마사 침묵 못 걸었어요. 그냥 뛰어왔습니다. 어쨌든가 이거 얼음폭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먹으면서 경험치와 골드 챙기는 흐름으로 가야됩니다. 밤의 추격지 여기서 5레벨 찍고 루빅도 뭐 4레벨 찍으면 모르겠는데 폭풍형 그냥 이거 정글 스택 지금 처리하네. 지금 현재 3스택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먹지 않으면은
고통역이 바로 옵니다. 다음에 오거든요. 어느 폭군 4레벨. 자, 항마사 일단은 발추격자가 대치하고 있고요. 자, 루니. 아니, 와드가 이 자신들 정글을 지키는데 상당히 많이 박혀 있어서 이러면 제우 선수가 비교적 손쉽게 초반 정글링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와드들이 지금 거의 다 자신들의 정글에 박혀 있는 디지털 케이오스. 와드 위치가 살짝 안타깝다고도 할 수 있고요. 어른 폭군 아래에서 벌바 선수랑 만나나요? 일단은 6분룬 보러 가죠. 자, 먹고 오는데 벌바 선수는 계속 그냥 정글 돌게 냅둡니다. 제우 선수가 못 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건 크게 놔두고 다른 데를 노리는 게 낫다라는 거라는 계산인 것 같죠. 얼음 폭군까지 모습을 제대로 냈고요. 자, 이거 궁극기로 빠져나갈 수 있나요? 궁극기로 빠져나가는데 자, 뒤로 마나 다 쓰긴 했지만 살아났고요. 자, 그 오는 길에 얼음 폭군과 어둠연자 만납니다. 어둠연자 극과 속으로 빠져나가고요. 루빅이 저기 있는 거 보여요. 와드까지 박아주고 이거 폭풍에 들어올리나요? 폭풍에 들어올리고 또다시 눈덩이 2호 갑니다. 궁극기도 쓸 시간 없고 폭풍형 평탄되면 되는 거를 궁극기를 이제 사용하는 747 선수.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거는. 그리고 그 와중에 겨울비룡 5레벨 밤의 추격자 곧 있으면 6레벨 됩니다. 하지만 낯이 찾아오기 때문에 밤의 추격자 곧 있으면은 이제 낮저 밤이로 변하게 되고요. 자, 플러프 스터프란 아이들이 쓰던 브라이언 선수. 요즘 최근 들어서 로밍에 되게 목숨 거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크립드 이거는 그냥 뉴킹으로 먹어봅합니다. 지금 신속화 룬도 있고요. 그렇지, 뉴킹으로 먹어주고 빠지죠. 5레벨 찍은 얼음 폭군. 자, 밤의 추격자는 아직까지도 레벨이 좀 애매한데 여기서 신비한 장어 가나요? 최근도 신비한 장어 많이 가는 흐름인데 아무것도 안 사네요. 밤의 추격자 서폿은 신비한 장어 혹은 이제 위상변화 장어 두 개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연막무약을 쓰고 이거는 암흑이 있으니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미드에 폭풍령 7레벨 찍어주고 수입은 좀 낮습니다. 고통형보다. 그리고 어둠연자가 아예 이거 적정글 아군정글 구분이 없어졌는데 정글을 돌죠. 파이어 쪽에 서포트 어둠연자가 계속 자신들 정글을 돌고 있다는 걸 알긴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염무사는 빠르게 이제 섬뜩한 감염 찍어주고 있고 지진술사가 아래쪽으로 돌고 있는데요. 다음에 추격자 6레벨 지금 온 아이템 연막무약 왔거든요. 고통의 왕 궁극기가 20초 남아있는데 이건 그냥 두 명에서 가도 되는 부분이고요. 두 명에서 가서 겨울병 잡아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로 가서 이쯤에서 연막 쓰면은 아, 얼음폭구까지 껴서 연막 쓰나요? 얼음폭구 신속화 연막 쓰고 달리죠. 적정글로 가서 자 이거 항마사 시 안에 들어왔습니다. 항마사 시 안에 들어왔고 이거 가다 이거 근데 야화 선수랑은 안 겹치네요. 자, 밤샤 들어왔고요. 얼음폭군 들어와서 이거 신속하거든요. 자, 눈덩이로 돌아온 다음에 이거 뒤에 포텐션 오죠. 비류 선수 아 이거 바로 그냥 눈덩이로 굴렀으면 모르겠는데 되게 애매하게 들었어요. 이 위쪽으로 가는 루트를 찍어놓고 언덕 아래로 가느라고 차라리 두 명은 이쪽 한 명은 이쪽 갔으면은 모르겠는데 자신들이 미리 그려놓은 선에 안 따라가다가 오히려 연막무약 갱킹 실패합니다. 자, 이제는 DC의 차례죠. 감염무사 뒤로 쭉 빠져야 돼요. 이거 남아있다가는 폭풍형 일단 스턴은 없습니다. 스턴은 없는데 자 이거 바로 분노칼날 써야 되고요. 분노칼날 안 일단은 궁극기 사용하고 바로 사망하죠. 궁극기를 쓴다고 죽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분노칼날 빠져나가는 게 더 중요했다고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마법학대 있는데 치세초도 여기서 죽으면은 아 어둠연자한테 너무 많은 걸 퍼주고 있어요. 파이어
버는 폭구는 6레벨인데 꼭 뒤에서 겨울비룡 궁극기도 있습니다. 얼음 폭군이 자 여기서 자 눈덩이 쓰는데 성공했는데 이건 죽고요. 자 파이어 약간 이전 경기에서도 이랬는데 초반 레인전 그냥 괜찮게 가다가 갑자기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 타이밍 바로 지금이죠. 얼음 폭군을 그러니까 이 어둠 연자를 초반에 너무 견제 안 한 것도 견제 안 한 거고 밤의 추격자가 지금 미다스 손 일단 준비를 하고 있네요. 약간 초반 갱킹이 시원찮았으니까 그냥 조금 세미 캐리로 같이 키우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역시 디지털 케오스와 파이어 되게 전반적인 오더 능력이라든지 그런 와딩이라든지 시야 장악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지 쪽에서 클라우드 아닌가 이지에서 좀 열심히 오더를 배워온 아오이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점 시야가 넓은 점은 확실히 아오이 선수의 장점 중 하나고요. 현재 어둠 연자 수입 2위를 찍고 있고 간신히 1위 지키고 있는 고통의 여왕 위로 포탈 타면서 연막 물약 사용하죠. 이건 항마사든 뭐든 잡아야겠다인데 항마사 지금 저 안에 있고요. 와드까지 기화좀 됩니다. 이거 가다 겨울비룡한테 와드 걸리 이거 와드비룡 아니 그니까 겨울비룡한테 연막물약 벗겨지면은 엄청난 손해거든요. 항마사 잡아야 되는데 항마사 이미 미드로 빠져 있고요. 폭풍령은 또 미드 마찬가지 미드로 있고 그리고 항마사 들어오는 거 잡아야 돼요. 항마사 오자마자 바로 침묵 걸어야 됩니다. 이거 침묵도 못 걸었어요. 자 침묵 뒤늦게나마 걸었는데 침묵 걸고 뒤로 빠져야죠. 밤의 추적자로 뭐 제대로 지금 침묵을 너무 늦게 건 것도 있지만 아 연막 갱킹 두 번째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갱킹 때 잘해야 된다라는 교훈이죠 이거는. 자 열심히 날라서 도망치는데 어쨌든간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다 오히려 항마사한테 감염무사가 또 잡히면서 파이어 완전히 운영도 잃히고 연막물약도 뭐랄까 되게 엉성한 느낌이 듭니다. 다이어의 상부 포탑 반응 속도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항마사는 밤의 추격자를 보자마자 전멸을 누른 것 같은데 밤의 추격자는 아까 이제 갱킹할 때도 그렇듯이 보고 살짝 멍 때렸거든요. 그동안 그 전멸로 빠져나가면서 연막물약 100원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쿨다운 되게 긴 아이템입니다. 10분 쿨 이거 다시 하는데 거의 10분이죠. 입고 시간 이거 입고가 다 떨어져야지 나오는데 거의 9분 10분의 입고 시간을 가지고 있고 정말 가지기 힘든 공격 기회입니다. 지금 항마사까지 5000대에 들어가면서 자 이거 드디어 들어올려서 잡아낼 수 있나요? 자 이거 전멸을 쓰지 못하게 하고 드디어 잡아내네요. 5000 아래로 들어가고 자 아래쪽 포탑 디나이하는 버바 선수 항마사를 한번 잡아냈다고 해도 감염무사가 지금 성장이 느려진 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 오프레이너 둘이 사이좋게 3000대인 얼음폭군과 밤의 추격자 결국 지금 타이밍에 뭔가 승부수를 내야 되는데 곧 있으면 낮춰요. 1분 뒤면 낮춥니다. 자 침묵 걸어놓고 이렇게라도 킬을 먹어야죠. 자 미데스의 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 가면 나오는 제어 선수 포탑 밀어내고 자 어느 정도 이 두 번째 밤에서 피해를 많이 복구한 파이어 그리고 자신들이 DC보다 확실하게 잘하는 싸움 패싸움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죠. 고통형은 아직은 증오의 꽃과 좀 늦춰지고 있고요. 오히려 폭풍형 혈석이 더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연막물약 또 준비하면서 자 이제 연막물약 입구가 많이 이쪽이죠. 아직도 입구 하나 남아있네요. 자, 그리고 밤의 추격자는 고대크리비랑 싸우다가
죽을 뻔하고요. 나치대입니다. 물론 아직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써버릴 수 있고요. 루빅 6레벨 토템 강화 들고 있고, 자 연방물약 쓰고 오는 디지털 케이오스 벌버 선수 메칸즘에 이어서 자 루빅 잡아냅니다. 루빅? 근데 루빅 잡아내는 거 전멸 뺏었어요 브라이언 선수. 자 고초미한테 궁극기 써봅니다만 가면무사가 항마사 이제 썰어버리고, 자 그리고 이거 복제벽에 써보지만 아무한테도 맞지 않고 전멸로 빠져나가는 루빅. 그리고 쫓아와라 이거 낙는거죠. 낙는 상황에서 자 얻으면자 급가속 1초 남았는데 벽이에요. 벽에 걸렸고 들어올렸으면 사망합니다. 루빅을 먼저 노렸는데 루빅이 주문 거의 한 3개를 뽑아먹고 전멸 뺏어서 빠져나가는 브라이언 선수. 이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네요. 그리고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와드 박나요? 정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박는데, 저거는 근데 보이는 지역이죠. 잠시만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았으면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가서 박으면서 이쯤 어딘가 와드가 있다라는 게 들켰고요. 감시와드 그냥 아무데나 박아주면 됩니다. 저건 약간 오게티네요. 루빅으로 슈퍼플레이 보여주면서 파이어의 한타력 제대로 보여줬고, 가면무사는 야차가 준비됩니다. 자매추격자는 열심히 파밍하면서 2000골드 바로 아가님의 홀 가잖아요? 아가님의 홀 바로 가네요. 시야 싸움이죠 지금은. 자 무선수 뭐나 그거 전멸하검 나옵니다. 17분 전멸하검 그 연방물약 구비하는 밤의 추격자. 위로 포텔 타는 것은 이제 브라이언 선수와 함께, 아니죠 이거는 고통의 왕의 연막을 들고 오는 거죠. 자 이거 너무 가까이 가면은 항마사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루빅이 먼저 전멸로 들어가도 되는데요. 자 시야에 보였고요. 자 이거는 전멸 이후 들어올렸고요. 자 침묵가에 넣어주고, 하지만 여기서 이거 괜히 냉기왼쪽 썼다가 항마사가 고통의 왕의 6킬에 사망합니다. 자 얼음폭구 이거 살아나갈 수 있나요? 얼음폭구 데미지 주고 있는데 마나 다 떨어진 폭풍령. 그래도 전멸로 빠져나가는 루빅 초음파병 쓰는데 그렇게까지 큰 뒤쪽에서 제어선도 들어오고 진수사 잡아내고요. 이거는 폭풍령한테 스턴을 넣어주려는 거를 잘 끌어들였지만 브라이언 선수도 스턴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밤의 추격자의 가면무사 환영에 아파요. 가면무사 환영이 아픈데 다행히도 빠져나가고, 자 얼음폭군 사망했습니다만 이번에 피해가 좀 큽니다. 얼음폭군만 잡아내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얼음폭군도 경험치는 이득을 봤습니다. 뒤쪽에서 이제 가면무사가 제대로 찔러 들어오면서 얼음폭군이 탱킹해주고 가면무사가 딜링 다 하고, 고통의 왕이 정말 허공에다가 궁극기 쓰는 줄 알았더니 완벽한 포위였네요. 지금 항마사 전장경로가 엄청 늦춰지고 있죠. 초반에 좀 이등 보면서 아 이격기 좀 빨리 좀 나오겠네 라고 생각했던 전장경로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현재 시간 19분 40초 곧 있으면은 10초 뒤면은 밤이 됩니다. 주간 5시 자 이러면 19 8 7 6 5 4 3 2 1 이제 DC가 정말로 두려워야 되는 밤 시간이 다가오죠. 밤의 추격자.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탱키해요. 이중강화석과 오거봉룡이 들었기 때문에 체력이 1500입니다. 연방물약은 지금 그렇죠. 재입고 이거 10분 넘죠? 12분인가 그렇죠? 13분인가 하여간 깁니다. 폭풍령 13레벨 항마사 파밍하고 있는데 이쪽에 디와딩 됐고요. 와드 자 루빅 전멸이 더 이상 없긴 합니다. 그래도 가면무사가 이제 매우 잘 크면서 곧 있으면은 만족스럽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혈석 완성되는 폭풍령 여기서 연방물약을 사용하는 DC 한 명이라도 여기서 이제 잡아내고 이제 기세를 빼앗아 오겠다 이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킬 대 골드 경험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세를 빼앗아 와야 됩니다. 상대방 한 명씩 잡아내면서 뭉쳐서 싸우지 못하게 흐름을 빼앗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건 밤시야에서 겹쳤어요. 얼복군, 아 얼복군 이거는 잡히는 그림이 나오고요. 그래도 균열 빼앗겼고 눈덩이 너무 일찍 떴네요. 거짓말자. 비루 선수 포탈하기 전에 와드 박아주고요. 자 어두면자 잡았습니다. 그리고 항마사는 안전하게 아래쪽으로 합류했고요. 일단은 고통형이 그래도 적정글 먹어주면서 아카데미 홀 빠르게 올려주고 있고 감염무사가 수입 2위로 올라온 게 가장 고무적인 일이고요. 만약에 한 명이 죽어야겠다고 하면은 루빅이나 어른포크에 죽는 게 가장 나았던 거라서 파이어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감염무사 함께 뭔가 킬광 노리고 있나요? 뒤쪽에 들어오는 영웅들을 잡아내야죠. 크립들이 많기 때문에 연속 백일 노리기도 힘들고요. 와드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도 큽니다. 이거 오히려 포위당하고 있죠. 더블 데미지 먹은 폭풍 날라가고요. 자, 루빅 들어올리기도 전에 루빅 들어올릴 수 있나요? 자 스턴 넣어주고 들어올리고요. 하지만 빼앗은 건 궁극기가 아니었죠. 자, 여기에 와드가 박혀있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2분 전장 경로 나오는 항마사.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두 명이 죽는 가운데 파이어의 다른 영웅들은 그냥 미드와 아래쪽을 꾸준히 밀어줄 뿐 상대방이 뭉쳐있을 때 싸우겠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어리포크는 위쪽으로 가고 있고요. 위에 밀면 분명히 한 명 막으러 올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정글 쪽에 와드가 쫙 깔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와드가 없는 적정글 위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저런 선택이 매우 좋습니다. 상대방의 아군 정글을 장악하고 싸우면 어떡하냐라는 대답은 그냥 적정글로 들어가면 됩니다. 두 정글 동시에 와딩할 만한 그런 와드 수는 경기 내에서 존재하지가 않고 그리고 적정글 아군 정글 와딩하면 상대방도 아군 정글 먹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적정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고통 여왕 아가니 홀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1200골드 정도, 1100골드 정도 남았습니다. 밤의 추격자는 반면에 아가님의 홀이 나왔죠. 자 시야 싸움을 이제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자 폭발적으로 연방무력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케어스에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뭉치기 시작하죠. 이거는 아가님의 홀이 나왔고 연방무력 바로 쓰겠다는 거죠. 자, 여기 와드에 시야 보여주고 있고요. 아 이거 바로 연막을 써야 되는데 디와딩에는 상대적으로 무심한 파이어 상대방 지금 보여요. 서로 보고 있죠. 이거 폭풍까지 보고 있습니다. 서로 대치 중. 여기 와드가 있는데 디와딩을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고통여왕 여기 또 혼자 빠져있다가 이렇게 죽으면은 안 되죠. 시야가 아 와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자 일단 진사 잡아내고 아직 이걸로 부족해요. 자 어두면 자 노려주고 있고 뒤쪽에서 계속해서 싸워주면은 밤의 추격자 좀 있으면 침묵 돌아오고요. 침묵 돌아오면은 폭풍한테 침묵 걸고 싸워주고 있고 제호 선수가 어마어마한 데미지 넣어주고 있습니다. 슬로우 걸고 항마사도 얼음 폭풍 잡아내고 폭풍 자살 벌버 선수 체력은 풀로 찼습니다. 자 이렇게 점을 빼앗은 다음에 아웃 선수를 싸우러 가는 브라이언 선수인데 이거는 조금 힘들죠. 벌버 선수 잡아내고 지금 딜러들이 뒤로 다 빠져있는 상황. 브라이언 선수는 그냥 미드 압박하러 갑니다. 자 그럼 2차 포탑 미드 압박하러 가는데 이거 야왈 선수 날아갈 수 있나요? 안 날아가네요. 발효 추격자는 체력이 많이 빠졌고 자 이거 고통의 왕을 먼저 내주면서 DC가 유리하게 시작하나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크립이 없는 정글에서의 연속 백이 그리고 이 얼음폭군과 밤의 추격자의 지속적인 디세이블 루빅도 디세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영웅들을 되게 유기적으로 잘 제어해주면서 파이어가 DC를 잘 요리했습니다. 항마사를 얼음폭군이 담당하고 폭풍령을 이제 밤의 추격자가 그 남는 영웅을 루빅이 상당히 분산이 잘 되었고요. 폭풍형도 이제 슬슬 증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 걸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건 걸었다가는 또 뒤에 있는 겨울비 렁수에서 궁극기 돌아오죠. 전멸 렁금도 나와있고 자 루빅은 전멸 빼앗아놨기 때문에 겨울비 렁도 스킬 잘
써야 됩니다. 브라이언 선수가 오늘 루빅으로 제대로 각성했거든요. 자, 이렇게 사용하고 적들을 다 확인하러 갑니다. 진우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비류 선수 와드 박는 것까지 확인했나요? 쭉 빠지는데 아직까지도 감시와드는 안 들고 다니고 있죠. 자, 오히려 보이는 게 없어요. 와드도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방역추적자 네, 궁극기 때문에 자, 침묵까지 걸어놓고 겨울비용을 때려팹니다. 자, 벌벌 선수 국가수가 뒤로 빠지죠. 자, 그 와중에 적정글 돌아주는 TC 선수와 야왈 선수. 야왈 선수는 이제 제 생각까지 들고 있고 중간에 크립 끊어주는 크립 끊어주고 포탑을 100도 하고요. 2차 포탑과 1차를 바꿨습니다. 근데 크립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요 2차 포탑도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고. 자, 반유척자 연막 쓰고 일단 낯시하긴 합니다. 언덕 위에서 폭풍이한테 침묵 걸고 연속빼기로 폭풍령 자살도 못하고 사망하고 폭풍령이 죽었기 때문에 로샨이 위험해요. 어드벤자 지금 바로 달려야 됩니다. 벌바 선수가 여기서 이 로샨을 막아줄 수 있는 거는 벌바 선수밖에 없고 연막물약 쓰고 달려야죠. 겨울비룡 오자마자 연막물약 쓰고 가는데 상대가 뭉치는 거 왠지 어쨌든간 이 어드벤자가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뒤로 빠지고 대신 이거 좀 너무 일찍 빠져서 자신들 정글에 있는 와드에 발각돼서 연막물약 한방 아끼는 디지털 케이오스. 서로가 난전이 어마어마한 가운데 난전이라면 파이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이어 쪽에서 DC를 조금씩 압박하고 있습니다. 밤의 추적지 이제 현실의 보석까지 나오고 그렇죠. 감시와드 디와딩은 하지 않는 대신에 그냥 현실의 보석 사면 되지. 화끈한 이 처리법. 이제 자신들의 정글에 와드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면은 이거 좀 충격을 받을 겁니다. 바로 와드 또 보이죠. 자, 미드에서 일단 고통형 사망하고요. 이러면은 궁극기도 쓰지 않고 고통형을 잡았네요. 고통형이 그냥 스턴 연쇄 스턴 맞고 사망을 한 거고 제생활은 사용하는 폭풍형. 자, 순식간에 맵이 껌껌해졌습니다. 와드도 다 없어졌어요. 여기 있는 와드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자, 오히려 적의 위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제오 선수 궁극기 15초 남았고요. 자, 루비까지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뒤에서 제오 선수 궁극기 5초 남았어요. 침묵 걸어놓고 자, 한 대, 두 대, 세 대. 이건 그냥 썰어서 없애버릴 수 있는데. 아, 이거 제대로 못했어요, 버버 선수! 거기다 루빅에게 겨울의 전투 들어가고, 이거 제오 선수 궁극기 쓰지 못하고 사망! 아, 이렇게 또 경기가 뒤집어지나요? 현지에서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밤의 추적자. 밤의 추적자, 이거 죽는 그림이죠. 스턴 들어오고, 너무 무리해서 들어갔어, 이거. 약간은 너무 시간을 쟀죠? 아예 보고 들어갔으면 모르겠지만 자, 현실 보석까지 빼앗기면서 파이어 그동안에 이들 전부 다 고스란히 토해냅니다. 항마사가 아직 야차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기세가 완전히 기울어가고 있고요. 현실 보석 들고 있는 겨울비롱. 저 어두운 현자의 궁극기를 항상 준비해 조심해야 되는데 진영을 수직하게 무너뜨렸어요. 제어 선수 궁극기도 쓰지 못하고 사망했죠. 상대방이 5명 다 뭉쳐있는 거 알고 있는데 4명에서 들어가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오만이었고요. 항상 이러면은 만투도끼가 완성이 되죠. 바로 30분에 만투도끼 나오면서 파밍 다시 한번 궤도로 들어섭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파밍 역전할 수 있거든요. 다음 추격자는 현실 보석 바로 잃어버렸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와드 복구는 못하고 있고요. 다 하지만 이거 파이어 쪽도 와드가 없습니다. 루빅이 아까 너무 가까이 들어간 게 컸네요. 루빅이 차라리 외곽에 있으면서 겨울의 조절 빼앗거나 했으면 모르겠지만 진공에 같이 걸렸거든요. 아, 이 와드 감시와드를 절대 박지 않는 파이어의 특성상 이 와드가 저 앞에 저 와드 있는 대로 가가지고 걸리나요. 어드벤자 위에 계속 압박해주고 있고요.
자, 골드는 다시 0으로, 한 번에 0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험치도 한 번에 2500으로 돌아왔고, 자, 이제부터는 정말 누가 더 한타를 잘하느냐 싸움이 되겠고요. 이거 벌바 선수 너무 숨어있다가는 3초 되면서 빠져나가네요. 열비롱 다시 궁극기 돌아왔고요. 지진술사가 전멸난검 멀지 않았고, 벌바 선수도 이제 슬슬 다음 아이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죠. 폭풍연도 증오까지 나왔고, 고통형은 7호화 지팡이 올라가고 있고요. 감염무사는 스카디의 눈 가는 듯 합니다. 자,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시간 끌수록 초조해지는 거는 파이어긴 합니다. 결국에 시간이라는 것을 허투루 쓸 수 없는 것은 밤의 추격자가 있는 자기 자신들이거든요.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션 들어갑니다. 이거 낮 되는 거 보고 낮 시간에 바로 로션 들어가는 거죠. DC 이거 선택 좋아요. 핑 찍히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로션 들어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연막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의기소침해졌죠.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자, 이 마지막 있습니다. 연막으로 로션을 찌르러 가야 되는데 폭풍령의 환영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네요. 로션 그냥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폭풍령 알기스까지 손에 넣으면서 아 상당히 불리한 한타를 해야 될 필요가 불리한 한타를 하게 됩니다. 바로 들어가나요? 밤의 추격자 앞으로 나가고 있고 로션을 결국에는 가져가는 DC. 아 파이어 결국에 오더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결단을 확실히 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디스 케어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실책을 떠나서 뭔가 결단력 있게 행동에 옮기는데 파이어는 그런 선두 지휘하는 지휘관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요? 살짝은 우유부단한 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냥 고통형의 7호화 지팡이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밤의 추격자가 궁극기를 켰으면은 그대로 달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통념인데 달리는 상태에 멈칫거리다가 연막맥도 안 쓰고 갔죠. 그러니까 감시와드로 디와딩을 안 할 건데 그러면서 상대방이 와드를 박았을까봐 되게 겁먹어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와드를 박았을까 겁이 나면은 감시와드를 사면 되는데 감시와드를 안 사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과감하게 와드가 있든 없든 달려나가는 그런 결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실력적인 면에서는 디지털 케어스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파이어가 이런 뭐랄까 한타에서의 그런 집중도나 컷만 보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는 결국 오더적인 면에서 팀 전체가 융화되는 면에서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겠죠. 자, 15대 13으로 경기는 정말 원점에서 조금씩 DC 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감염무사가 궁극기만 제대로 쓸 수 있다면 중요한데 여기서 연막물약 사용합니다. 안 보였고요. 슬슬 자, 밤이 가까워져 오는 가운데 궁극기로 암흑을 불러냅니다. 자신들 정글 그렇게 돌 필요가 없죠. 자, 이거 시야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파이어 쪽에서 연막을 쓰긴 썼는데 이건 그냥 일단 어디든지 일단 가보자 라는 연막이죠. 오히려 자신들의 정글을 찾고 있지만 그런 건 아니죠. 결국에는 그냥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막이었는데 큰 의미가 없어졌고요. 루빅은 꼭꼭 숨어 있습니다. 이런 언덕에다가 와드 박아주는 것도 생각을 해볼 법하죠. 아예 와드를 들고만 있긴 하네요. 설마 이거 아슬아슬했죠. 자, 나시아 돌아왔고요. 하지만 30초 뒤면은 밤이 됩니다. 와드 박으면서 되게 제한적인 시야를 이제서야 확보하는 브라이언 선수. 하지만 적들이 다 빠져나간 상황이라서 와드를 너무 늦게 물론 아까 박았으면은 그대로 발각되고 죽었을 거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 2분 남은 상황에서 2차포탑 압박하는 상황. 압박하는 DC.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힘이 세도 하는구나. 맞아. 이제는 뭐 수입 1이고 17,000골드 18,000골드에 가까워져 가죠. 이거를 막으려면은 아 파이어 쪽에서 정말 한타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됩니다. 항마사가 크기 전에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고 이제는 수입 2위도 폭풍령이거든요. 용들 잡아먹고 커야 되는데 뭐 한타가 잘 성립이 안되고 있죠. 아까 3,000골드를 내주는 한타가 너무 컸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파이어의 모든 서포트, 그러니까 이제 얼음폭군과 서포트들은 그냥 바로 발신하세요 올려야 된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파이어 쪽에서는 폭풍령과 항마사에 대한 제어력만 갖추는 거를 집중해 되고요. 자 일단 밤의 추격자 노래 지르고 있는 가운데 침묵 걸리는 가면 무사 만족할 게 없고요. 자 뒤로 모았지만 벽은 오지 않았습니다. 2차 포탑 밀렸거든요. 포탑 밀어냈으면 됐죠. 어디 면자 뛰어서 뒤로 빠지는데 눈덩이 들어가고 연속 백이 잘 들어가는데 이거 벽이랑 겨울의 조조 아직 남아있고요. 자 밤의시역대 뒤에서 침묵 걸어줬습니다. 가면 무사한테 겨울의 조조 걸었지만 데미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밤의시역대 침묵 걸었다고 해도 알겠어 소모 되는 폭풍력 이거 크죠. 어 치셔서 굳게 썼는데 안 죽었고 제호 선수 스턴 걸리면서 제호 선수 살아남았습니다. 제호 선수 어디면 자 이게 사망. 하지만 어른 폭군도 사망하고요. 뒤쪽에서 아 더 이상 살아남은 파이어는 없습니다. 다 후퇴하는 도중이고요. 화이트비어 선수도 크립 하나 먹고 포탈 사서 빠져야죠. 전멸러검이 나오는 지진술사 앞쪽에서. 이게 폭풍력을 잡아냈지만 알겠어요. 없어지기 직전에 싸운 거라서 이걸 빠진 상대방을 굳이 추격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알기스가 거의 한 1부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단은 초음파면 한번 써주고요. 하지만 후보자의 경갑이 있습니다. 침묵 걸어주고 폭풍력도 마찬가지로 침묵 걸어줍니다. 들어올리고 스턴을 방역으로 넣어주는데 이거 병영 막을 수 있나요? 강화의 문양으로 빠져있죠? 병영이 그냥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케이오스 결국에는 좀 더 우월한 시야로 인해서 한타가 더 낫다기보다는 혹은 이제 조합이 더 낫다기보다는 그냥 시야를 더 잘 장악해가지고 당사령보다 더 좋은 오더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티치 선수 이거 침묵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와이트비어 선수 이젠 너무 늦죠. 너무 깊숙합니다. 제호 선수 두려워서 뒤로 빠지고요. 자 이제 병영까지 밀렸고 파이어가 이걸 뒤집기 위해서라면 정말 한타 한방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5대0 한타 한방이면은 바로 미드로 달릴 수 있습니다. 5대0 한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차이가 되겠고요. 폭풍령과 항마사를 동시에 잡아내고 싸울 수 있느냐. 이제는 골드벌도 분명히 챙길 거거든요. 이 두 영웅들은 7화 지팡이 9초짜리 가면무사도 7화 지팡이를 가야 될 필요가 있긴 있고요. 밤의 추격자 일단 2,000골드 있는데 그냥 발세나스로 다 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루비스도 지금 발세나 가야되고 얼음폭군도 발세나 가야되고 도토형도 발세나 가야되고 일단 연꽃구슬까지 나오는 겨울비룡 미리 이거 술을 다 읽고 있어요. 상대방의 항마사와 폭풍력을 상대하려면은 다음 수는 발세나시다 라는 거 알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연꽃구슬 준비해 두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빼앗을 단위 타겟 스킬들 많습니다. 가면무사의 스킬도 있고 고통의 왕 침묵도 있고 밤의 추격자 기술들 루빅의 기술들도 있고요.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2차 포탑 들어가는데 3차 들어가는
디스. 이거 2차 밀고 뒤로 빠져. 2차 밀고 방어전에서 상대방 잡아낼 수 있다면은 강화의 문양이 빠져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거든요. 자, 다 포탈 타야죠. 왜 이렇게 기다리죠?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뭉쳐있거든요. 파괴되었습니다. 자, 이거 일단 포탑 밀어낼 것 같은데, 자, 루빅에게 아직은 침묵 안 걸었고요. 하지만 루빅은 루테가지고 넣어주고, 자, 이거 항마상에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잘 모았어. 겨울이 조절에 잘 모으고, 거기다가 진입파 공병 다 죽었어요. 파이어! 고르바에서 돌아옵니다만, 고르바에서 돌아옵니다. 이미 이거 한참을 기울었죠. 이거죠. 지금 자기 자신한테 연구구도 쓰고 같이 연속백이 썼어요. 그 고토형에게 스턴 들어오면서 파이어 여기까지 7-18 키고 진사에게 침묵 걸어주지만 이미 어두면제 겨울비룡 콤보 너무 강력했습니다. 겨울비룡이 벤이 돼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1-2경기에서 겨울비룡 보여주지 않다가 3경기에서 꺼내면서 DC 겨울비룡 승리를 거머쥡니다. 이렇게 2-1로 패승승. 아, 파이어가 결국에는 겨울비룡에게 마지막 한타를 끊기면서 결국 패자조 결승에서 탈락하고 디지털 케이오스가 2-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그랜드 파이널에서 클라우드9에게 복수전을 하러가는 디지털 케이오스, 그리고 안타깝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준 파이어, 정말 북미에서도 이렇게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진 경기가 나온다는 게 좋은 예감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향평준화가 될수록 강팀이 더 많이 나올수록 다른 지역도 고무되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럼 저는 그렇게 도타의 미래에 대해서 좀더 희망을 가져보면서 지금까지 난양 챔피언십 LGTV였던 키TV의 주최, 그리고 bpgames.com 그리고 플레이V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난양 챔피언십 북미 예선 공식 한국어 중계 아쿠아TV 3코였고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